중국 이번에 중국 방문이 굉장히 좀 의미가 깊었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사실들 알았는데 그중 하나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지금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일본의 이웃 나라들 중에서 회 먹지 말라고 선동하는 정당은 대한민국의 민주당 하나밖에 없더라. 이 괴담이 아니라 6월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그것도 제 지역구인 해운대에 와서 회 먹지 말라고 그 검색해보세요. 검색해보세요. 이제 아 가짜뉴스 아니 내가 읽어드릴게요. 부산 해운대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즐기는 아름다운 바다입니다. 그런데 오염된 바다라면 누가 찾겠습니까? 우리의 맛 좋은 해산물은 누가 찾겠습니까? 이게 이재명 대표 한 말이에요. 똑같은 말이잖아. 정치인의 말을 신중하게 해야지. 이런 식으로. 아이, 네, 좀 질의체감 보장 좀 해주세요. 그래서 지금 사실상 민주당 의원님들도 공개적으로 횟집에 못 가요. 회 먹으러 가면 욕 들으니까. 당신들이 먹지 말라고 그래놓고 왜 당신들 먹으러 가냐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셔도 됩니다. 좀 공개적으로 가시고 페이스북에 좀 올리고. 제가 이 그래서 공산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산당 사람들이 합리적이에요. 중국 공산당 지리적 거리는 한국 일본과 가깝지만 방류 거리는 한국과 중국이 제일 멀거든요. 태평양 한 바퀴 돌아서 오니까.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횟집들은 영향을 안 받습니다. 심지어 제가 주말에 내려갈 때마다 이제 한 끼 이상을 회를 먹으러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줄고 매상을 대부분 이제는 중국 관광객들이 채워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일본의 방류 문제에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. 하지만 자국민의 피해를 주는 이런 운동을 하시면 안 된다. 저한테 이제 불만을 표시하셨는데 페이스북에 하나씩 다 올려보세요. 회 먹으러 가서. 그럼 제가 인정해드릴게요. 당장 내일 다 올려보세요. 회 맛있다. 먹어도 된다.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직접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민주당도 괴담 정당 아니라고 인정해 드릴게요. 예, 그 주질의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그 잘못된 발언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진행 발언 요청을 했고요. 우리 하태경 의원께서 중국 방문 시에 아태 이웃나라 아시아 태평양 나라 중에서 회 먹지 말라고 선동하는 정당은 한국의 민주당밖에 없더라. 그 주된 근거로 이재명 대표께서 자기 지역구 그 해운대 와서 해먹지 말라고 했다고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.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박홍근 그 의원께서도 사실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습니다만 검색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우선 그 해운대에서도 회를 먹는 영상 사진이 있고요. 회를 직접 먹었습니다. 이게 영상으로 나와 있고 그 발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오염된 바다를 누가 찾겠습니까? 해운대 이 아름다운 바다에 수백만이 찾아와서 즐기지만 핵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고 하면 누가 찾겠습니까? 이 향기 좋은 멍게 누가 찾겠습니까? 많은 사람들이 해산물에 의존하고 양식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? 김이 오염되면 김밥은 대체 뭘로 만들 겁니까? 이런 취지에 즉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거지 이걸 회를 먹지 말라 김을 먹지 말라 이렇게 설명한 건 전혀 아닌데 이걸 우리 하태경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민주당이 특히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회를 먹지 말라 김을 먹지 말라 하는 식의 괴담을 선동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딱 좋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그 하태경 의원께서 바로잡는 속기록에서도 삭제해 주시고 이 잘못된 발언을 바로잡고 사과와 재발 방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 예. 우리 하태경 의원님. 뭐 그 말씀은 이재명 대표 발언의 민주당식 해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. 우리 해운대 제지역구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고 이재명 대표 그 발언 때문에 부산 언론에서도 꽤 시끄럽고 그리고 사실상 그 맥락을 보면
우리 수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결과를 지역에서 초래했습니다.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.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상당수가 과거 해를 즐기던 분들이 횟집에 잘 안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명백한 팩트고, 지금 대한민국 수산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정당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당에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민주당인 게 명약 관하기 때문에 뭐 아무튼 민주당식 해석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. 자, 아님, 자, 고 이 자리에서 지금 논쟁에 잠깐만 하겠습니다. 발언 내용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또 행위에 있어서도 회를 먹으면서 이런 일이 없기를 적절한 문제 제기한 것이지, 지금 그 회나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거나 곧 오염될 거라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전혀 취지가 아닌데,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하 의원께서 지나치게 그 확대 해석한 그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보이지고, 우선 사실이 아니니까 바로잡는 작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 우리 민주당에서 회 먹으러 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숫자가 부쩍 줄은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, 저 하태김 저 이 문제 대표께서 내일 정식으로 회 먹으러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가 주십시오라고 국민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